네, 스마트 자율주행자 쪽을 꼽아주셨는데 네. 어, 이쪽 자율주행 서비스도 지금 실시되고 있고 네, 네. 가시화가 계속되고 있네요. 네. 예. 오늘의 최고의 핫한 섹터가 네. 자율주행차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자율주행 섹터, 스마트카 최종적인 목표로 봐야 되는데요. 이 섹터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슈가 있으면 좀 올라가게 되는 거고 이슈가 없으면 좀 가격 조정을 좀 받게 되는 건데 최근에 이 자율주행차 관련된 종목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관련주들이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슈가 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오늘 뭐 자율주행차 선정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이슈가 좀 발생했습니다. 현대차, 기아 자율주행 시범 서비스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또 정치인도 거기에 또 탑승을 해서 함께 또 고민한다고 하니까 좀 그 고민 그 주목이 되고요. 도심 자율주행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레벨 4 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주들이 상용화 기대감에 의해서 뭐 전체적으로 어려운 시장인데 맞습니다. 이쪽 섹터에서 아마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오늘 수익이 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더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도 고민해 볼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라닉스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찍고 지금은 살짝 풀렸지만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힘을 내고는 있고요. 네. 다른 종목들도 윗꼬리가 좀 달려도 계속해서 좀 분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종목별로 흐름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빠져 있다가 오늘 네. 시세 분출이 좀 나왔는데 네. 그럼 전반적으로 지금 저가면서 기회로 보시는 겁니까? 네, 일단 뭐 선별적이긴 하죠. 예. 뭐 모든 종목이 다 갈 수는 없고요. 그럼요. 나름대로 이제 저평가돼 있다든가 뭐 실적 베이스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목들 한번 3개 정도 흐름 한번 예. 체크해 볼까요? 네, 화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라닉스입니다. 라닉스. 자, 라닉스란 종목은 오늘 상한가 들어갔죠. 그래서 29% 상승돼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현재 위치예요. 그래서 작년 1월 22일 날 고점 찍고 계속 하락했고요. 기존에 또 11,000원대에서 또 하락해서 이 정도 위치에 놓여져 있는데 주가가 좀 빠질 만큼 빠졌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포뱅크입니다.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10,000원대 초반에서 28,400원까지 급등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가격 조정 나오고 중간 정도 과매도권에서 다시 한 번 더 포인트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DY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Y도 보시면은 DY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주가가 이렇게 기존의 고점을 12,800원 찍고 중간 정도 시점에서 반등 시도가 나왔는데 이 세 종목 다 공통점은 가격 조정이 충분히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흐름도 좀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최선호주라고 하면은 왠지 DY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DY 맞습니다. 네. 예, DY를 봐야 되겠죠. DY를. 예. 예. DY 같은 경우에는 100% 자회사 DY 오토가 현대차와 자율주행 레벨 4 탑재 센스 클리닝 시스템을 공동으로 독점 개발했다는 소식이 기존에 전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DY 같은 경우에 근본 관련해서 뭐 찐 관련 주지 않겠냐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DY 오토의 신규 전기차 납품처에 주목해야 되는데 미국의 제2의 테슬라로 불리우는 전기차 업체 리비안의 리비안의 그 DY 오토는 리어 와이프 모터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었을 때 괜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주가도 지금 PBR이 0.5배 정도 돼요. 예, 부담스럽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위치상으로 보면은 지금 중기적으로 봤을 때도 반등 구간을 모색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일가상으로 봐도 거래량이 굉장히 큰 거래량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평상시의 거래량보다 한 4배 정도 이상 예. 발생하면서 주가는 위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9,320원이잖아요. 예, 하방 짧게 잡겠습니다. 9,000원 잡으시고요. 목표가 12,000원 보시고 트레이딩이든 중장기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대감에 오늘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DY 같은 경우 윗꼬리가 달리고는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5%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9,320원이고요. 목표가는 일단 12,000원으로 제시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